우리 안방에서 정말 우리의 달라진 일은 그런 내용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올 시즌부터 우리가 계속 개인이 아닌 팀으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한 경기 한 경기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우리 안방에서 정말 우리의 달라진 일은 그런 내용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조금 통쾌했습니다. Now it might be a little bit different, but Jumbo have very good players in the attack zone. So even though there is no the big guy, we have to be ready for anything. 어떤 목표치를 항상 부상 없는 안에서 정말 굉장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씀 많이 드렸고, 개인적으로도 지금 수치상으로 얼만큼 제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한 경기 제가 나갈 때 정말 준비를 잘해가지고 어차피 있으면 뭐 도움이라든지 뭐 또 슈팅 찬스에서는 또 과감하게 슈팅을 해가지고 좀 저희 팀이 많은 승리를 할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딱히 제가 뭐 그 선수들한테 뭐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선수들이 잘하는 부분 좀 개인적으로 많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싶고 또 좋은 칭찬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싶고 지금 제가 그렇게 선수들한테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정말 요한이가 주장으로서 정말 팀을 잘 이끌고 있고 또 안 보이게 뭐 대성이나 로스마르 또 영경들도 정말 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많이 하면서 선수들이 정말 많이 끝내진 것 같아요. 제가 뭐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도 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시너지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아주 제 개인적으로는 올 시즌에 저희가 많이 팀적으로 더 발전하고 더 좋아진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이런 무더운 날씨에 이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히 심한 그런 상황이면 분명히 젊고 그런 또 긍정적인 또 이 효과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또 항상 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팀으로 봐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경쟁이 곧 정말로 팀의 발전을 더 끊어온 동력이기 때문에 항상 뭐 나이에 상관없이 기회가 왔을 때 그 친구들이 또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지금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